변호사님, 주민센터 다녀왔습니다. 여기 박수현 의뢰인 사건 보정서랑 관련 서류들입니다. 괜찮습니다. 밖에 비 와요? 아니, 사무실 다 와가는데 갑자기 그냥 막 쏟아지더라고요, 비가.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. 변호사님, 아니, 밖에 비 많이 오는데? 우산! 비 많이 오네요. 그래요? 어떡해, 나 우산 안 가졌는데. 혜신 갖고 왔어요? 아니요, 저도 안 가지고 왔는데. 다녀왔습니다. 다녀왔어요. 고현 씨, 이거요. 네? 뭐야? 나는 앉아요?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데 로비에서 누가 고현 씨 앞으로 맡겨놨다 그래서요. 누가요? 그건 안 물어봤는데. 잠시만요. 안녕하세요. 저기 방금 누가 이걸 맡기고 갔다던데. 아, 네, 맞아요. 어떤 남자분이. 키 좀 크신. 지소가. 아유, 비 맞았네. 웬일이야? 웬일은 무슨. 너 몸은 괜찮아졌는지 내가 얼굴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을 것 같아서 왔지. 어때? 몸은 괜찮아? 내가 너 위해서 뭐 좀 해주고 싶은데 얘 보양식은 네 엄마가 어련히 잘 챙길까 싶어서 내가 정서안정에 도움되는 이 카모마일 화분 가져왔어. 저쪽에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는 침대 머리맡에 놔. 응? 너 사고 때문에 놀랬을까 봐 그래. 저 근데 이모. 앞으로는 이렇게 불 쓰고 오는 거 하지 말아줘. 어? 여기 나 일하는 곳이야. 그래. 내가 생각이 많이 짧았다. 미안. 나 그럼 나가봐야 돼. 재판이 있어서. 그래? 그래, 그럼 우리 같이 나가자. 그래. 가시죠, 선생님. 네, 변호사님. 저기. 네? 저 혹시 우리 지석이 요새 뭐 신경 쓰이는 일 있어요? 좀 예민해 보이던데. 요즘 재판이 많아서요. 그래요? 예. 그래서 그런 건가? 네.